자, 입장하세요. 네. 자, 기해년에 병인 올해 임술 1회 갑진시에 태어난 63세 남자 사주입니다. 자, 임월에 진시에 태어난 임술 일주에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우는 나무 키우는 사주. 사주. 갑목이 인월이 모광절이잖아요. 모광절에 네. 인중에서 병화도 내놓고 갑목도 내놨어. 그러니까 나는 갑목을 내놓고 병화로 꽃 피우겠다는 얘기야. 키우겠다는 얘기야. 나무 키우는 사주야. 나무 키우는 사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옥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 근데 네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설기를 해가지고 하고 기토가 기토가 설계해가지고 하근술초 진술초 아 잘렸네 자, 잘 키울 옮겨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목이 알아야 될게 항상 모든 사주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주입을 시키는 너무 건데 첫째는 목을 키운 게 주인물이라니까 모든 사주가 생명을 키우는 데 있어. 이 목이 뭐라고 했어요?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목은 오곡백과 사람으로 치면 큰 사람이고 성인이고 을목은 꽃이고 약초고 기타 갑목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풀이야. 자, 이걸 키우는데 나머지 오행들은 수는 물을 줘. 토는 갑을목이 뿌리 내리는 뭐예요? 뿌리 내리는 터전이야, 터전. 뿌리 내리는 터전. 터전인데 진토가 제일 좋죠. 네. 그다음 자수하고 미토가 붙어 있으면은 진토로 잠이죠. 간다겠죠. 이때는 잠의 원진 작용보다도 진토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 키운데 미토도 생명을 씨앗을 품고 있잖아.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근데 축토나 술토에 뿌리를 두면 삶이 힘들다겠죠. 네, 이거는 축토는 꽁꽁 온 땅, 술토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땅. 이 속에는 신금 들었어, 자갈이 들었어. 그래서 힘들다고 말이야. 자, 그래서 진토나 자미토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된다. 수는 자양분을 주는 거고, 또 갑이 무성할 때는, 갑을목이 무성할 때는 금이 와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그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태양이 있어야 태양. 되잖아. 태양이 없을 때 가을 겨울에는 정화가 저거. 진이라서 난로라겠죠. 가을 네. 겨울에는 정화라도 키워. 여름에 정화는 갑을목을 바짝 말려버리고 알려. 태워버린다니까 키울 수가 없어.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 그런데 목은 언제 죽어? 가을. 가을. 인신 민호불. 죽을 때는 인신충. 여유충. 진술충, 여유충, 또는 인오술 하국의 여유충, 진술충, 하고, 타불이자. 하유축, 금고. 예, 묘술도 돼. 묘술도 수로래 묘술은 불타. 수로래 일반적인 월의 묘술은 불이 안 타요. 잘 수로는 왜 수로래 묘나 인이 있으면 불타버려요. 왜? 수로는 가장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월지 재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자, 이것 먼저 알고 있으면은 답이 보여. 자, 여기 갑목을 키워. 옥토에다 뿌리 내렸어. 진술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을. 지진 나무가 잘려요. 지진. 옮겨 심으면 되겠죠. 네, 옮겨 심는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나무가 죽을 확률이 많다겠죠. 네. 많고 또 땅이 지진이 났다겠죠. 네. 지진이 나면 갑목이 진토 옥토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땅이 순탄치가 않다겠죠. 네. 그렇게 갑목을 키우긴 키우는데 땅이 순탄치가 않으니까 잘 자라겠어 못 자라겠어. 못 자라요. 못못 자라요. 자라잖아요. 또술 중에 신금이 진 중에 을목을 뿌리를 자르잖아요 속에서. 네. 네, 그래서 이 갑목 키우는 사주는 진에다 옥 뿌리를 내리더라도 술이 와서 진술 처음 오면은 나무를 옮겨 심기 때문에 죽을 확률도 있고
땅이 순탄치 못한 게 잘 자라지 못한 게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이래. 근데 이 감목 여기다 이내다 뿌리 내리기는 어렵단 말이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을 키우는데 진술충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목을 키우는다는 건 뭐예요? 사업한다는 의미도 있다겠죠. 네. 사업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근데 말년에 감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목을 뿌리 키우려고 그랬겠죠. 네. 인중에서 감목이 났고 이게 순목 식신이라고. 여기가 또 문창성이라고. 문창성이죠? 네. 문창성. 또 인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진이 있으면 머리 좋다겠죠. 네. 머리가 똑똑하다. 머리는 좋다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인중에서 병화도 내놓고 감목도 내놓고 좋은 글자는 다 내놨어. 여기서 무토를 내놨으면 또 작품을 버리는 형상이야. 땜사주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인중에서 병화 감목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걸 잘 내놨는데 문제는 진술충이 걸려있고 임수가 병화를 가리고 있는 형상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봐. 임수는 뭐예요? 호수도 되고 호수도 되고 감목은 큰 나무잖아. 도모. 여기에 태양이 떠 있어. 진시에. 진시의 태양은 다 이미 세찬 먹는 시간이야. 기토는 오솔길도 되고 오솔길, 밭. 또 그 큰 산 밑에 있으니까 큰 산 밑에 딸린 밭도 될 것이고. 자, 그림을 보니까 저 감목 옆에 호수가 있으니까 큰 호수 옆에 태양은 떠 있고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옆으로는 오솔길이 있어. 그림은 뭐 경치는 멋있죠? 네. 굉장히 멋있잖아, 경치는. 구조는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은 잘생겼을 거라고. 또 이 기가 전부 양팔동이야. 기토 하나 있어도 이거 양팔동. 기가 굉장히 세. 추진력이 강해. 양팔동 특징이 뭐예요? 양팔동 특징. 아, 못 먹어도 쓰리고라니까. 추진력이 강해. 그래서 쓰리고 성공하면 대박이 나고 쓰리고 실패해버리면 어때요? 내가 다 물어줘야 되잖아. 쪽박을 차고. 그래서 이 양팔동들은 대박과 쪽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야. 통이 크지. 그래서 통은 크단 말이야. 스케일도 크고. 임수니까 또 바다니까 스케일 크고. 자, 그런데 이 진술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잘 돼 안 돼? 안 된대요. 잘 되다가도 진술충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땅이 지진나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양팔통께 큰 손을 다 치고 다니겠지. 근데 내 활동 무대도 병이니까 또 크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술에 여기 암합을 했지. 여기 임수하고 여기 정화하고 빨리 했으면은 기회가 되고 빨리 했으면 기회가 되고 또 중간에 했으면은 병인이 돼. 병인인데 이 인술 합을 했고 일단 말년에 30 넘어져 했으면 갑진을 만나면 진술충으로 옮겨지니까 이혼수가 있어. 이런 형상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다녀도 어떻게 해야 돼? 힘들다. 소득을 구하기 힘든 거 이게. 차라리 병화가 임수하고 병화하고 이치만 바꿔줘도 감목이 병화 보고 꽃을 피우니까 어느 정도 소득은 올릴 수 있어. 땅이 충을 받아더라도 병화하고 임수하고 자리만 바꿔줬어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먹고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병화 쓰기도 힘든가. 임수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해자축은 뭐 이 해자축은 누구 계절이에요? 금방 우리 얘기했지만. 어? 임수의 계절. 이 사주에서 해자축이 임수의 계절이잖아. 임수가 강하면 병화가 힘을 잃어버리지. 여기서 당연히 해자축이 강하면 병화를 못 쓰지. 병화가 있으면 어떤다겠어요? 병화 상관은 누구든지 병화 있으면 영민하다. 영민하다. 그렇지. 영민하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 많다. 또 남자는 병화가 천간에 떼으면 무조건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 인기 있다. 자, 그런데 병화는 기토한테 다 설기를 당하고 있어. 힘을 잃어가고 있어. 육친을 보면 아버지잖아요. 엄마고.
아버지는 엄마 때문에 기가 싹 빠져나가는 형상도 돼. 둘이 인내합을 했어. 차이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 생지가라서 그 아버지도 총명하고 인물이 좋지. 엄마는 엄마도 돼지보조잖아. 태양을 빛을 봤어. 엄마도 인물이 좋고 똑똑하지. 이런 형상도 돼. 부모 관계는. 근데 혜자 쪽 굉장히 힘들었어. 자, 아까 그랬죠?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서 역행대원으로 가면 어쩐다겠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다겠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아, 5분 전에 얘기했구만. 아, 네. 5분 전에 얘기했잖아. 임수가 대원으로 역행 타면은 겨울에 태어나서 가을로 가니까 굉장히 임수는 가을 겨울에는 대접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임수는 가을에는 수확을 다 끝나고 할 일이 없는 계절에. 할 일이 없는 계절에 임수는 댐으로 저수지 물을 막아놔야 돼. 그 다음에 농사 짓도록. 그러니까 안 좋게 왔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탔어. 임효진 사무로 갔으면 그나마 괜찮지. 그나마 이제 이 술대원에 좀 따뜻한 맛을 좀 보긴 했을지 몰라도 진술증 또 발동 걸려버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대원을 쭉 타고 왔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걸어왔다겠죠? 네. 그러죠? 네. 책 봐, 금방 했잖아. 네, 네 봤습니다. 임수가 역행 타면 고난의 시대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 술대원에 여기 근인 진술층이 발동까지 걸리면 옥토는 다 무너져버렸지. 임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지. 임수, 주변에 임수들, 임계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안 했잖아. 갑계대원을 탔으니까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는데 이제 김희대원 가면은 그나마 이제 괜찮아져. 여름이 오면은 그래도 여름이 오면은 목들이 좀 꽃을 피우니까 이 병화 쓸 수 없는 병화를 쓸 수가 있고 이번은 이제 김희대원 와서 늦복은 좀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동안은 어려운 환경을 거쳐왔지. 고난의 세월을 걸어왔어. 그냥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머리는 좋아. 자,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선생님 말씀처럼요. 좀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삶이. 예. 예. 네, 그리고 못 먹어도 쓰리고. 못 먹어도 쓰리고. 예예. 예. 아, 그 아주 통 커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지금 술류 대운에 신유술 대운에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사기를? 네네. 이게 사업은 조금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거의 당해요. 이 신대운에도 사기를 당하죠. 예. 이 병화를 중위 쓴데 합고시켜 용신 기반 시켰잖아. 예. 근데 사기를 당하고도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해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베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사람은 좋네. 스트레스는 안 받겠네. 그걸 자기 스스로 터득했는가 보죠? 자기 그 위로를 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인물은 말하자면 뭐 남자답고 그래요. 근데 말은 정말 안 이쁘게 하거든요. 말은? 네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말이 네.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어. 네네네. 거의 그래요. 네, 왜 죽이는 말을 할까? 이 사람은 식상이 어디에 있어요? 수생무. 식상은 식상이 말과 행동이잖아. 네. 식상은 뭐 인이잖아, 인. 네. 인 하나뿐인데 호랑이잖아. 호랑이 같은 거. 호랑이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보면 물어 죽이기 때문에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 하나만 쓰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남한테 죽이는 말을 써. 호랑이 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 네. 어떤 분이 말 속에 살기가 좀 있다고 봐야지. 예. 네. 처음에는 호감적으로 이제 뭐 식당을 가더라도 처음엔 이분을 호감적으로 그래 저렇게 재밌는 분도 있다 하는데 나중에는 안 볼라 그런데 그분을 이게 말이 지나치대요.
그리고 결혼을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이나.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 첫 번째 차가 기회야. 여기 정하고 정님 합을 해가지고. 근데 기토가 첫 번째 여자도 똑똑하잖아. 병화 점잖고 인물 좋고. 근데 여기 기토 자식이 있잖아. 네네. 그 첫 번째 여자한테도 자식을 낳구만. 네네. 또 병, 그러면 두 번째 병인데 인중에 묻혀 있으니까 역시나 자녀 자식을 낳고 인술 합으로. 이제 세 번째가 여기인데 네 번 다섯 번 나올 수가 없잖아. 사주 구조상이. 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 갑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열 번을 하더라도 갑진이야. 근데 제가 첫 진술충이 걸려니까 이태롭지. 그렇죠. 이태롭지. 여자분이랑 같이 만났는데 이 여자분은 재력이 좀 있으세요. 이분은 달달한 네. 편지를 깔고 있잖아. 네. 욕심도 많고. 만나도 또 재력이 있는 여자를,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모르겠고 세 번째 여자분하고 네 번째 여자분이 재력이 좀 있는 분이었나 봐요. 앞으로는 다 그런 여자. 백호, 백호에다가 옥토에다 뿌리내리고 편지를 깔았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이분한테 올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해요. 여자분한테. 지금 네 번째 분도 믿지 못하는 거야, 이분을. 결국에 진술충으로 이태롭다. 깨져서 그러나? 진술충으로 자꾸 깨져가지고. 임진이 없으면 나는 옥토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네. 임수를 만나갖고 자꾸 연탄재, 산토, 영양가 하나도 없는 술토가 영양가가 제일 없는 토가 술토거든. 네. 완전 불 속에 있는 토라서 진술충 옥토를 그냥 망쳐버렸잖아. 도움이 돼 안 돼, 갑진 입장에서.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여자도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안 하지. 언제든지 네. 헤어질 준비하고 있겠는데. 저는 여자분 혼자 만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딱 따라붙었더라고, 남자분이. 남자분은 이제 그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자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제가 본 건 마음의 눈으로 본 건 여자분은 자기 것이 나간 것이 이렇게 아깝고 더 이상 주기 싫은 형국이고 이분은 언제나 줄라나 쳐다보고 있어. 동병상련이네. 예. 아니 동병상련 아니지 이거는 동상이몽이지. 그렇죠, 그렇죠. 동상이몽. 예. 그리고 이 남자분이 지금도 사업을 할 거라고. 사업가로서의 꿈은 안 버렸어요. 말년까지 갑목 있잖아. 인중에서 갑목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꿈을 버리진 않지. 그냥 꿈만 꾸나요? 꿈만 꿔요? 꿈만 꾸다가 망상 속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망상 속. 근데 김희대원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김희대원에 이 네 번째 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 덕을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운이 좋아서. 근데 여자분이 이 너무 외로워서 이분을 만났다거든요. 남자분을. 그러니까 약간의 투자를 해주실 수도 있겠는데 벌써 마음의 문은 닫혔더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없어도 그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줄 알고 만났나 봐. 얼굴 잘생기신 거. 잘생겨서. 그러니까 갑진 입장에서 임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돈 있을 거라고 만났는데 없어도 그렇게 없을 줄 몰랐다면 아주 빈깡통이네. 그냥 사무실 하나 갖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러시아에다 자기가 수출을 할까 중국에다 수출을 할까 그러고 있어요. 가진 것도 깡통을 수출해? 가진 것도 없이 능력도 없이. 네, 그래갖고 이게 그 이 병 월주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시진핑하고 뭐 친척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중국을 겨냥을 하는데 시진핑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망상 속에 살고 계시는. 네. 자기 사업가예요. 있구만. 네.
일찍할 땐요. 네.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 한다. 바이든은 미국 바이든 한다. 그건 120% 사기야. 시진핑이 할 일이 없었어. 이 사장 만나주고 좋아. 어떻게 통화를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뭔지. 얘기. 에, 에, 우리가 제... 저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고위직이나 권력층 안다는 건 무조건 사기로 보자. 아, 예, 예, 예. 근데 이 네, 맞아요. 식상이 인 호랑이일 경우에 어느 정도 그분의 그 비위를 맞춰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분한테 뒷담화를 엄청 들었어요. 아, 맞고. 아주 나를 몹쓸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 사람이 첫째 부인 네. 첫째 부인한테도 돈 많이 갖다 까먹었어. 어 그래요? 네. 첫째 부인이 귀인데 뭘 깔았어요? 회수. 회를 깔았잖아요. 정재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회수가 받아갔던 돈이에요. 받아갔지. 큰 뭐를? 큰 뭐를? 이네 하보로 나는 능력 발휘해. 나는 이거 난 능력이잖아요. 이 첫째 네. 그 돈을 이네 하보로 끌어다가 내 능력으로 썼기 때문에 돈 불려준다고 돈 불려준다고 이자 많이 쳐준다고 투자해라고 첫째 분한테서 많이 울고 먹었구만 보니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여자하고 이렇게 평생을 못 사나 봐요. 네. 계속 여자가 바뀌는 게 파업하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여자한테도 완전히 쫓겨났대요. 돈만 갖고 나왔대. 값진 돈을 진술표로 다 엎어버렸잖아. 옥토를 갖다가 네. 옥토를 갖다가 황폐화시켜버렸잖아. 술토 갖고 돈을 망가뜨렸잖아. 이 값진 편지 옥토에다 감옥에 뿌리내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야.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김희대원으로 가기 때문에 김인 또 그다음에 뭐 무거워도 여름으로 가면은 이제 목도리 살아난단 말이야. 꽃 피우고. 그나마 이 사람 또 거기서는 먹고 살겠네요. 말년은 좋아지네. 저기 자식들 돈은 가져가지 않았는가요? 자식하고는 남처럼 산대요. 이번은 다행히 딱 보니까 미도부터 좋아진대. 5가 해묘미에 5가 12진살로 뭐예요? 육해살. 육해. 육해. 육해죠? 네. 대운에서 육해살 대운 오면 조상의 음덕을 입어요. 그래 이 사람 이제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나는데 김미대운부터 괜찮아져. 김미대운부터 괜찮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임미 기문은 돈을 벌어요. 혜미 목을 찬 혜미 목으로 가고 또 근데 술미 형을 하면서 간목의 묘지를 열어주기 때문에 돈이 손실도 나겠지만은 이 술미 형이 되면 간목의 이 차가 묘지에 빠지게 차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제 피어나네. 특히 이제 무고대운의 조상의 음덕으로 찬다가 이분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근데 운은 좋은 운은 들었는데 이 경신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 결혼 네 번 했으면 그게 뭐 고난의 길이지 뭐. 어찌 됐든 여러 사람들이 힘들겠잖아요. 첫째 깎아먹고 두 번째 임목 임목 갖다가 전 불태우고 뭐.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예.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세 번째 여자 돈도 다 까먹었으니까 여자가 차버렸겠지. 세 번째 또 돈을 갖다 쓰긴 쓰는데 이제 대운이 좋은 대운을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어나요. 아 일어나요. 네.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 네.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네. 저 대운에요. 십성이 상관없이 육해살이 들어오면 조상의 음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운에서 육해살 대운은 조상의 음덕으로 보시면 돼요. 이어
또 지금 이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분 하시는 일이요. 러시아에다 투자할까? 수출한다고요. 투자할까? 사기치고 있고 뭐. 어떤 응. 물건을 수출하시나요? 땅통. 공기청정기래요. 뭘, 공기청정기. 뭘 한다고요? 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요. 이거 이제 수출을 갔다고 이 사람이 만들진 않고 어디 갔다가 수출하겠네? 글쎄요,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하는 청정기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뭐 그 이 뭐지 관리가 필요 없는 청정기다고. 예. 뭐 필터가 이제 만능인가 봐요. 한 번 사면 평생을 쓰는 청정기래요. 우리 평생 회원하고 똑같네. 선생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아까 오대운에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인옷을 화국이 되고요. 그리고 오대운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흑자부도대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대운 이제 부도대운이라고도 해. 네, 인옷을 화국도 되고. 이 그렇다고 해서 인옷을 하고 계속 불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노출 하고 운에서 이제 운에서 세운에서 오가 뭐 이노출 하고 되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 안 걸려요. 왜냐면 회수 있고 진토가 수를 잡아주 화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큰 화는 면치 않아. 괜찮아요. 계절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이 러시아가 괜찮은 거예요? 중국이 괜찮은 거야? 자, 우리가 러시아는 무슨 나라? 이 사주로 푸른 글자가 뭐예요? 푸른 글자가. 네. 어? 네? 여름으로 가면 뭐가 필요겠어? 수. 수는 필요겠지. 수 나라가 어디예요? 수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네. 그리고 중국은 무술이라니까 토의 나라 무술 중앙도. 이 무술에 토국세면 이 임수 살겠어? 진술청 해버리고 물론 이제 미국 중국 간다고 토국수 뭐 진술청 하는 건 아니야. 그런 길을 받을 뿐이에요. 토기를 받는 게 좋겠어? 수기를 받는 게 좋겠어? 수기요. 그분이 여름으로 수기. 갔는데 수기 수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잘 맞지. 러시아가 더 잘 맞지. 시진핑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그거 뭐 가면 되겠어? 러시아가 더 잘 맞아. 네. 또 질문. 없습니다. 질문 또 하세요. 선생님, 네. 남자들도 계갑 대운 타면 힘든가요? 12대에서 30살까지. 똑같아요, 그거는. 갑계나 계갑이나 똑같아. 굉장히 공부도 안 했겠지. 비급대를 탔으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만 다니고 공부 안 했겠지. 이미 인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 생각 없이 저지른다. 생각이 짧다. 생각이 단순하고 무대포지 뭐. 무대포로 수상을 해보잖아. 그러니까 인성이 없이 식상을 쓰는 사람들은 예절이 없어. 예절이 없는 원행을 써. 인성이 뭐예요? 예의잖아, 인성도. 또, 그 사람 머릿속에 뭐야? 돈과 여자뿐이 없잖아. 임수, 간목, 식신, 식신생제, 돈 벌고 싶은 욕구, 욕망, 여자, 돈. 이것뿐이 없어, 머릿속에는. 여자를 꼬셔가지고 돈을 뺏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도 62세 이전에는 망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꿈은 이루어져요. 이 부분도 한 번은 살아야지. 꿈은 이루어집니다. 김희대원부터. 네. 자, 여기는 이쯤은 되겠죠, 설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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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자, 금년 운세 한번 보자. 신축년. 신축년. 신금 어디서 나왔어?
술 중에서 나왔잖아. 술 중에서. 술은 예. 마음자리잖아. 마음자리. 마음자리에서 신금이 나와가지고 신금은 나한테 정인수란 말이야. 문서란 말이야. 문서. 인수는 투자도 돼. 투자 받는 것도 인수예요. 투자 받는 것이 병신하고 묶였어. 금년에도 사기당할 확률이 있어. 조심해. 좀 말을 해주셔야 되겠네. 금년에도. 아. 문서 들어오면은 편지하고 문서하고 묶였잖아요. 돈이 묶인 네. 현상도 되고 병신하고 용신 기반이기 때문에 네.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병신합 해갖고 뭘로 변해? 여기서 이, 월지가 있으니까 수로 변하지는 않지만 수기는 만들어내겠죠. 네. 이 수기는 네. 임수한테 비견급제이기 때문에 돈 손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다,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 내년에 사기수가 들어오시더라고 또. 그러면 어. 올해 내년 다 사기수네. 아 사시는 분이? 예예. 박진이? 예예. 그리고 이 신금이 간목을 또 흠집을 내려오잖아. 아 네네. 간목 흠집을 내고 오고. 신금이 간목한테 신금은 또 다른 남자가 와서 좀 흠집을 내고 축진 파악을 했는데 아, 그렇게 남자 망신수 하나 있겠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갑진 여자도 새로운 남자가 와가지고 네. 그 남자로 인해서 신경 예민해지고 축진파로 깨지고 망신수도 있겠다. 자, 그런 현상 금년에도 네. 사기수 조심해라. 묶인다. 네. 네, 묶인다. 모든 것이 묶여 있는 상태다. 자. 감사합니다.